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함세덕 작가의 희곡 동승입니다. 여기에서 동승은 나이가 어린 승려를 가리키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동승인 도념입니다. 이 도념이는 여기서 삼위승이다 라고도 나오는데요. 삼위승의 뜻이 뭐냐면요.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어린 승려를 이렇게 불러요. 삼위승이다. 자, 도념이는 이 절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 없이 주지 스님과 함께 이 절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념이가 하는 일은요. 매일 불경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종을 치고 또 때때로 제가 올릴 때가 되면 준비를 돕느라고 다른 아이들처럼 철없이 놀지도 못하는 형편이에요. 혹시 주지 스님이 너무 도념이를 부려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희곡을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주지 스님은 엄격한 분이세요. 되게 엄한 분이시고요. 원칙과 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지 스님이 도념이를 미워하거나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도념이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주지 스님도 주지 스님만의 방식대로 도념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늘 도념이가 나쁜 길로 엇나갈까 노심초사하시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그 걱정과는 반대로 도념이는 자꾸만 엇나가요. 여기서 도념이의 나이가 14살이거든요. 제가 14살 때를 생각해보면 방문 막 쾅 닫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요. 그리고 뭐 이제 슬슬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질 나이잖아요. 14살이 사춘기니까요. 절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절에 오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풍문으로 듣게 되니까 아, 세상이 궁금하고 또 절이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나는 경문도 외우기 싫고요. 아, 진짜 향불 냄새도 너무너무 싫어요. 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절 근처에서 절에 나무를 해다 주는 나무꾼인 초부, 이 초부 자체가 나무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꾼이 있거든요. 이분이 도념이의 마음을 좀 알아줘요. 뭐랄까요? 이 주지 스님은 좀 엄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초부는 부드러운 이해심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절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을 해요. 서울 안대갓집 마님인데 얼굴도 고운데다가 아직 젊은데 얼마 전에는 외아들마저 잃는 바람에 재를 지내러 이 절에 오게 됩니다. 이 희곡에서는 미망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미망인이라는 건 아직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도 아직 죽지 못해 사는 인간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계속 안대갓집 마님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도념이는 아마 이 안대갓집 마님을 보면서 와, 우리 엄마도 저렇게 고운 분일 거야 하는 생각에 마님을 막 홀린 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을 마님도 모르지 않아요. 귀여운 아이가 세상도 모르고 이 절에 있다는 사실이 좀 안쓰러웠는지 이분이 덥석 도념이를 서울에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주지 스님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어요. 도념이는 풀어내야 할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죄까지 풀어내야 한다고요. 어? 어머니 아버지 죄?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그 강경하신 주지 스님도 늘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리는 안대갓집 마님의 입청이라 마음이 약해져서 수락하려고 하세요. 네, 이 부탁을 수락하게 됩니다. 도념이는 완전 신났죠. 이제 좀 있으면 세상 구경도 할 거고 갑갑한 절도 벗어날 테니까요. 너무 좋겠죠. 어쩌면 정말 운이 좋으면 진짜 엄마를 서울 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터집니다. 도념이가 덫을 놓아서 토끼를 사냥한 게 들킨 거예요. 어린 아이가 덫을 놓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도념이는 삼위승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거든요. 살생을 저지르는 것은 부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까 나왔던 그 나무꾼 아저씨 초부가 자기가 했다면서 다 뒤집어 쓰려고 해요. 역시 좀 따뜻한 면이 있죠. 그런데 초부의 아들이 인수라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걔가 나중에 다시 와서 주지 스님께 모든 걸 일러바쳐요. 그러면서 스님, 관세음 보살상 뒤편을 보라고 거기에 뭐가 있을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가는 거예요. 때마침 참의인들, 그러니까 불공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절에서 뛰쳐나옵니다. 주지 스님께서 헐레벌떡 관세음 보살상 뒤에 가보니까요. 토끼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에요. 여섯 마리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냥만 한 게 아니고요. 토끼를 잡아서 껍질까지 벗긴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도녀미는 무진장 혼이 납니다. 이거는 14살짜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다? 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도녀미는 근데 뭐 울지도 않아요. 굳은 얼굴로 또박또박 엄마를 들으려고 그랬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갓집 아가씨가 겨울이면 하얀 목도리를 하고 불공을 들으러 오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를 다시 만나면 드리려고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경악을 해요. 참외인들 있죠? 구경꾼들이 야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다 그렇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도녀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요 원래 이 절에 있던 여승이었대요. 비구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인 남자를 만나서 도녀미를 낳는 바람에 파괴를 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생이 뭐라고요? 엄청난 죄라고요. 그런데 살생을 업으로 하는 직업인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승인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죄가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안대갓집 아가씨는 계속 데려가려고 해요. 아이가 좀 불쌍하잖아요. 거기에 주지스님이 딱 못을 박으시죠. 마님, 전생에 마님께서 큰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남편도 아들도 잃으신 겁니다. 도녀미도 풀어내야 할 자기만의 죄가 있어요. 부모님 죄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어떤 죄를 더 짓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안드갓집 마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님은 아 그래 내가 원체 죄 많은 년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한테까지 또 무슨 해가 끼칠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 어서 들어가자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오마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도녀미는 자기 희망이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는 걸 깨닫고 한바탕 웁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러 가죠. 종을 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종이었어요. 그게 아이는 가방을 딱 싸서 결심한 듯 절을 나섭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초보를 만나거든요. 초보가 깜짝 놀라요. 얘 어디 가니? 이렇게 날도 저물고 눈도 오는데 너 좀 있으면 어둑어둑해질 거다 하고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도녀미가 씩씩하게 전 이제 엄마 찾으러 갈 거예요. 절에는 더 이상 못 있어요. 아 초보가요. 다른 어른들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내려가? 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막았을 텐데 아이를 막지 못해요. 그래 잘 가라 하고 응원을 해줘요. 잘 알고 있거든요. 도녀미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운지 얼마나 절이 갑갑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도녀미는 절을 등지고 비탈길로 떠납니다. 엄마를 찾든 찾지 못하든 그게 무엇이든 해보고 떠나보는 것 그것이 도녀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